근데 내가 실제로 문신 있지? 육수 막 지금 흘리고 있지? 국밥 좋아하지? 문신 육수 국밥충이야.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Fit the size입니다. 오늘은 출근룩을 보여줄 건데 출근룩은 내가 평상시에 출근할 때 편하게 입는 룩들이거든. 조금 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힙한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Fit the 출근룩 시작을 해볼게요. 뭐 요것부터 이야기를 하자. 그냥 출근해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이제 일할 때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즘 좀 힙한 브랜드 BBC 밀리언웨어 보이즈 클럽 옷 딱 하나 입어주고, 무릎 덮어주는 버뮤다 팬츠 반바지 입어주고, 리빈덩! 아 그렇지, 딱 깔끔하게 입어주고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그냥 멘트 칠 때 편하게 입고 있었던 거고, 월요일 코디로 한번 돌아와 볼게. 네. 첫 번째 코디입니다. 이렇게 긴팔 하나 입어주고 그 위에 오버사이즈한 반팔 입어주는 게 스케이트보드록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스타일링이거든. 힙합 그 자체 아닙니까? 어디론가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액티브한 선글라스 하나 써주고, 나일론 볼캡 써주는 거. 바지도 보면은 그냥 기본 튜닝이 아니라 뒤에는 또 이제 데님이야. 데님인데 이렇게 이제 앞에는 플리츠가 잡혀져 있는 나이키 튜닝으로 가격이 100만원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확실하게 그 자체가 굉장히 힙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반팔티 안에다가 스트라이프 매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스카이 블루 컬러가 아니라 블루 블랙. 요 정도 힙함. 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향수 어떤 걸로 가냐? 바로 프레데릭만 포트레이드 오브 어 레이디. 이게 조금 강한 향수야. 오늘 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날에 번화가로 출동할 때 뿌리는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갈 때 여자들이 다 쉐기 쉐기 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면 살짝 뿌려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이런 룩들을 순화시켜서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코디들을 많이 추천을 해줬거든. 근데 출근 룩은 뭐 요정도 스타일로 빼줘도 괜찮잖아. 바지 가랑이 빵자꾸 라스 깨래 요렇게 가도 괜찮잖아 새끼야. 두 번째도 약간 힙한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바지 빗을 놓을 건데 잘 안 입었단 말이야. 근데 페인팅 작업하다가 자연스럽게 페인팅이 좀 묻었거든. 어우씨, 이러니까 막 입고 싶어. 요즘에 정말 자주 입고 있는 바지고, 이 바지를 그냥 내려 입어. 요즘에 로우라이즈가 유행이잖아. 슈프림 팬티 또 접혀져 있네, 뱃살 때문에. 슈프림 팬티 살짝 보여주면서 내려 입은 다음에 여기다가 무심하게 포스트 신어주는 거. 느낌 so good, baby.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롱슬리브 후드 레이어드거든. 근데 이거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애심이 파도를 바라보는 서퍼의 눈을 연상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 서핑 수트 입었다가 밤 되면 좀 춥잖아. 그럼 그 위에 입는 후드로 나온 제품이거든. 근데 일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느낌이 있습니다. 소 굿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힙한 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여기에는 이제 바다 느낌 나니까 마이레도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장미향이 조금 나는데 너무 여성스러운 장미향이 아니라 프레쉬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상쾌한, 약간 좀 세련... 세련된 장미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향수는 좀 비싸니까 헤어 퍼퓸 8만원대 구매해가지고 이 대구박에 뿌리고 다니면은 향기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납니다. 힙스러운데 어느 정도 향까지 챙긴 남자? 그렇게 가자고. 뭔가 자유로운 영혼나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서핑보드 딱 이렇게 타고지? 이러면서 가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더 시원한 화끈한 룩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좀 화끈한 룩으로 온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마스크를 벗으면은 바로 AV 배우 느낌이 나버립니다. 살짝 좀 그 변태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화끈한 여성분이 이제 비키니 입고 있는 킥스토 티셔츠에다가 연청진 툭 떨어지는 거. 오웨인 팩토리 플랫 콜라보 벤츠입니다. 흰티에 연청이 요즘 날씨에 진짜 근본 코디인 것 같아. 여기다가 주황색깔 컬러 매치해주니까 느낌 너무 좋지 지금. 슈프림 가방이 들어오고요. 오토바이 헬멧까지 딱 이렇게 들어주면은 바이크 문화 즐기는 약간 위험한 남자야. 그거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향수는 어떤 거를 써야 될까?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요걸로 갖춰야지. 중성적인 향으로 이제 한번 맞춰주고, 룩은 굉장히 스트릿하다.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편하게 무난하게 힙스러운 스타일, Y2K 스타일을 연출한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더워 뒤지겄다. 화사한 느낌 바로 나는, 여름 생각이 바로 나는 그런 코디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나 자켓, 그리고 후드 점퍼 같은 것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디자인이야. 청량감 돌고 시원하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화이트 진 입어버렸다? 양양 바로 가버리겠다. 신발 컬러 M990으로 들어가니까 느낌 전체적으로 어때? 괜찮지 않아? 사실 블렌시아가 모자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 괜찮아. 마스크 벗으면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코디를 보면은 그
그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취향이 다 하나씩 묻어 있습니다. 예. 이 후드 자켓은 이 포맷 이대로가 유니크하다고 보고 바지도 그냥 일자나 와이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삐에로 바지 턱이 깊게 두 개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얼룩 들어가는데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 이런 것들이 취향이 묻어나는 남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팍팍 주지 않나. 깔끔하잖아. 취향이 있는 남자 같아 보이잖아. 요 정도 룩 입어줬으면은 프레쉬하게 유니크한양 르라보 상탈 33입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호인 사람들은 비누향, 플로럴향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불호인 사람들은 부정물 냄새, 빨래 찌든 냄새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향수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착장에는 르라보 상탈 33도 뿌려주면 괜찮잖아. 그리고 깔끔하게 또 이제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요 정도로 맞춰주면 좋다고. 요즘에 이렇게 옐로우 빛감 도는 파슬테 톤이 유행이잖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나도 하나 뭐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즘에 패션 종사자들이 정말 많이 입는 코트가 있어. 나일론 코트. 코트를 매치했지만 센스 있는 느낌, 힙한 감성을 주는 게 바로 나일론 코트거든. 가격 때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장만해가지고 트라이해 보세요. 깐지 나버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성공의 상징 뭐야? 크로마츠 안경 바로 써주는 거. 가격적인 사람으로 빠져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향수 한 가지 고른 다음 뭐야? 바로 이 숲 LM이야. 숲향, 흙향 이런 거 나는 거 이 안에 개나리도 피었네. 사실 이런 코디들은 뭐 별거 없어. 그냥 코트에 셔츠에 치노 팬츠에 운동화 이거 누구나 활용하는 아이템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실루엣이랑 컬러 매치로 조금 더 재미를 준 거다. 여기다 막 디테일을 많이 추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으로 갖춰있는 옷에서 실루엣이랑 컬러를 신경 써서 코디한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냐? 이게 선글라스를 쓰면 마스크를 벗고 그 외 코디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자존감이 마스크를 쓰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다시 못생기기 전에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막한 코트 하나 이제 가을 걸로 입어주고 나일론 팬츠에다가 요즘에 가장 핫한 신발이라고 볼 수 있는 뉴발란스 550 하나 들어가주면 또 느낌이 살아나버리거든. 근데 여기다 가방은 좀 독특한 걸 맸어. 딱 사각으로 깔끔하게 들어간 톰 브라운 백팩인데 이거 자칫 하면 문신 육수 돼지 국밥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문신 있지 육수 막 지금 흘리고 있지 국밥 좋아하지 문신 육수 국밥충이야. 근데 이런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이렇게 좀 잘 가꿔진 룩에 매치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 봄에는 발막한 코트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주면은 데이트 룩으로 손색이 없잖아. 이것도 이제 옷장에 넣어놓고 가을에 또 꺼내 입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이 하나씩 투자해가지고 가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그런 룩입니다. 그럼 여기는 향수가 어떤 거 써야 돼? 크리드 어벤투스 들어오는 거야.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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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감을 만족하는 코디 아닙니까? 시각적으로 딱 이제 느낌 so good baby 그리고 닭살이 돋아버려. 촉각 조마하다 미각 갑자기 막 이제 단맛이 느껴져. 그리고 이제 귀 내가 지나다니면서 으떼 쉐키야 이러면 또 이제 귀까지 만족해버려. 아 다 만족한 건가 지금? 몰라. 내가 이런 발막한 코트에다가 데님도 정말 많이 매치를 하는데 나일론 팬츠 이렇게 무심하게 매치해줘도 트렌드랑 굉장히 잘 어울린단 말이야. 방금 코트 코디를 두 개를 보여줬는데 정갈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인 흐트러짐이 보이는 코디였잖아. 나는 그렇게 매치하는 걸 좋아해. 너무 꾸민 느낌보다는 약간 꾸안꾸 내추럴 그런 키워드를 따닥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편입니다. 힙스러운 스타일링부터 점잖은 스타일링. 근데 이것도 막 진지하고 고리타분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약간의 재미를 더해준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피터 룩북에서는 좀 대중적인 스타일링 많이 보여주고 피터 룩에서는 조금 더 과한 룩 내가 좋아하는 그런 룩들을 이렇게 한번 매치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 다음 출근 룩으로 돌아올게. 큐.